오늘 서울경제 기사 2024년도 4월 9일자 기사에 현대건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서 두 개의 작품 수상이라는 기사가 났네요. 거기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이 티하우스, 티메이치 디스티어, 퍼스티어, 아이파크, 티하우스 조경 작품이라고 그것이 두 개나 그 작품 수상을 했다는군요. 현대건설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경 작품, 또 티하우스와 작가 정원이 각각 워너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참 기쁜 일이네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부터 개최된 독일을 대표하는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미국 IDEA 어워드와 독일 IF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힙니다. 티하우스는 현대건설 자체 디자인으로 탄생했다고 그러네요. 자연을 모티브로 한 티하우스는 디자인은 동화 속 오두막을 연상케 하고, 또 모티브로 한 티하우스 디자인을 통나무 속 도심 속 자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우드 소재의 삼각 오두막의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그래요. 티하우스 주변에는 수경 시설과 식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주변 경관을 즐기며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4년 연속 받게 됐다고 합니다. 4년 연속했으면 대단한 거네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국내 건설사 최초 단일 현장 두개 작품을 선정이 가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단일 작품에서 두 개가 선정됐다는 거예요. 현대건설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과 우수한 디자인을 가진 조경 시설이 입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에 나의 개인적인 코멘트로는 한마디로 우리 참 한국 조경 기술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현대건설이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우리 국민에게 좀더 나은 주거 환경에 참 쉬지 않고 노력하는 현대건설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군요. 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오늘 서울경제 기사 2024년도 4월 9일자 기사로 현대건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두개 작품 수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